Don't you worry any longer.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You look ugly when you frown. And I don't want that shit around. Didn't know I never told you. 지금은 8시. It's all big fake smiles in California. 여기는 JFK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는 제일 저렴한 비행기가 JFK에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과디아가 아닌 JFK 왔습니다. 와, JFK는 한국 갈 때 보고 거의 2년 만인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JFK 공항에 있어요. 이게 평일인데도 여름 휴가 시즌이라고 이제 사람이 진짜 진짜 많은 거예요.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떠납니다. 시카고 갔다 와서 뉴욕에서 조금 쉬다가 이번 주는 샌프란시스코로 떠나요. 최근에 다니는 여행들은 너무 급하게 다니지 않으려고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가는 편이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돌아볼 생각이에요. 시카고 때도 그랬는데 여행 떠나기 전날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왜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제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지금 거의 이틀째 깨어있는 상태예요. 너무 괴로운데 차라리 빨리 비행기 타서 자고 싶어요. 전 비행기 안에서 그나마 좀 잘 자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멀어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6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멀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가서 뭐 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짠,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고요. 공항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전에 시카고 공항은 되게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샌프란은 되게 넓고 큽니다. 깨끗하고. 아, 너무 오래 걸렸어. 뉴욕에서 5시간 40분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되게 피곤하고 현지 시간은 오후 2시예요. 그래서 숙소에 가서 짐 풀고 오늘은 조금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가방을 찾아야 되는데. 와, 저거 뭐야? 되게 신기하다. 샌프란에는 이렇게 물을 받을 수 있는 정수기가 있네요.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 여기다 대면 물 받을 수 있는 건가 봐요. 뭐 이런 것도 있네. 자, 짐을 찾으러 갑시다. 여러분, 저 잘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잠도 막 30시간씩 못 자고 있고 6시간 걸려서 왔고 일단 방에는 다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약간 좀 하드코어네요. 여기도 호스텔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림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돔처럼 가림막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1층이었는데 저는 이제 위에 층을 쓰게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진짜 한 끼도 못 먹은 거거든요. 여기가 차이나타운 근처예요. 그래서 일단 차이나타운에 나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요. 맛집이고 뭐고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요. 8분 걸어가면 식당이 있어서 지금 거기 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정신이 없어. 여기가 호스텔이 진짜 큰 데거든요. 제 룸이 제일 안쪽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샤워실이 있어가지고 샤워실은 되게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샤워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큰 곳이라서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야? 뻥 뚫려 있네. 아, 여기는 되게 호스텔이 서로 교류를 많이 하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Saturday부터 Friday까지 이벤트 하는 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이런 걸 한대요. 갈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여기 되게 커요.
여기가 로비고요. 안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가 아침에 조식 먹고 활동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공용 주방. 여기 약간 진짜 미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공용 주방. 되게 덥다. 여기 라운지가 이뻐서 제가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거로 예상이 돼요. 여기서 일도 하고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여기서 밥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나갑니다. 사실 도착한 지가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셋째 날인데 처음으로 거의 샌프란시스코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불안해. 뭐 그런 거 알죠? 막 여행지 갔는데 막 잘 못 논 것만 같아가지고 막 불안한 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8시예요. 아침 8시. 근데 여기가 서부다 보니까 동부랑 3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이 시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조식 먹는데요. 사람들 진짜 많죠? 와. 어저께 조식은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조식 패스. 갑시다.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그나마 안전한 곳인데도 이렇게 아침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 짠, 여러분. 저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와, 케이블카 너무 멋지다. 여러분 보이세요? 대박. 오, 귀여워. 신기하다. 뭐야? 이게 수동이야? 뭐야 이거? 귀엽다. 아, 귀여워. 우와, 이거, 이거 다 수동이야? 대박이야. 귀여워. 원래는 여기가 막 한 시간씩 줄 서야 되는데 저는 뭐랄까? 곧 탈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차 타지 않을까? 오케이, 이제 탔어. Are you going? Okay. Yeah, just activate. Sounds like a plan. Just walk around. Anybody from the other side, walk around. 오, 이거 탔어요. 너무 춥다, 근데. 와, 출발! 이렇게 사람들이 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는 길이 다 이래요. 와. 와, 여기 1층 뭐 있네. 귀여워. 이따가 들려봐야겠다. 오늘 운동할 곳은
여기입니다. 요가 센터. 시작됐네. 저는 운동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운동 끝나고 나오니까 날씨가 좀 풀렸어. 아, 오늘 운동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 뉴욕에는 이렇게 엄청 큰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되게 넓은 데에서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샌프란시스코 사람들 바이브도 너무 좋았어. 뭔가 프렌들리하고 그런 게 좋았어. 샌프란시스코. 여기 동네가 진짜 조금 아기자기해요. 확실히 뉴욕과는 다른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맛이 있어요. 이런 데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뭔가 동화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 여러분, 저는 한숨 자고 나왔고 지금 돌로레스 파크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가 대중교통이 좀 잘 돼 있고, 저는 지하철이 조금 무섭다 생각했는데 뉴욕보다 훨씬 깨끗해요. 이거 봐. 약간 한국 지하철 느낌인데 엄청 깨끗해. 좀 놀랬어요. 뉴욕이 지하철이 쓰레기구나. 저는 뉴욕 지하철 탈 때마다 이제 냄새나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타거든요. 근데 여기는 냄새도 안 나고 진짜 괜찮아. 이거죠.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내가 꿈꾸던,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 여기 딱 있어요. 너무 멋지다. 아, 해가 나니까 진짜 딱 샌프란시스코 같다. 그쵸, 여러분? 우와. 여기 오니까 외국 온 것 같아. 아, 너무 멋지다. 그쵸, 여러분? 샌프란을 보려면 돌로레스 파크에 와야 되네. 진짜 멋지다. 공원으로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이제야 샌프란시스코 온 것 같죠? 와, 너무 멋지다.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뷰는 뉴욕에 없어가지고 더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저녁을 싸서 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앞에서 파는 거 가져왔어. 짠, 피크닉. 이거거든. 짠, 타코입니다. 이거 타코 가격이 진짜 사악했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3불이었거든요? 역시 미국은 물가가 진짜 살벌해요. 이게 왜 비싼가 했더니 고기가 진짜 많고 안에 내용물이 진짜 풍부해요. 맛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냥 막 숙소에 걸어오고 있었는데 여기 피자집 앞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먹고 자가지고 오늘 점심으로 먹고 나가려고요. 아주 여유로운 호스텔의 점심입니다. 여기 온 이후로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로 잠을 못 잤냐면 잠에 들면 한 20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아침에 나갈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좀 더 쉬었다가 나가려고 지금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이게 호스텔마다 약간 문화가 조금 다른데 저번 시카고 때 호스텔은 호스텔치고 좀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거의 호텔 가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대가 좀 있는 데였는데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호스텔이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다 막 20살 초반?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방에 진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다들 클럽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는 거라가지고 근데 저는 막 10시 막 11시에 자려고 누우면 친구들이 이제 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4시에 들어오고 막 심지어 어떤 친구는 막 6시에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 한 번도 통으로 자본 적이 없어요. 계속 중간에 깨가지고 진짜 이게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이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제가 사실 20살 때 이제 이런 호스텔 여행을 할 때는 진짜 잠을 잘 잤거든요. 누가 새벽에 들어와도 모를 만큼 잘 자고 막 이랬는데 확실히 좀 30대가 되니까 예민해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혼자 여행하는 거 보고 외롭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혼자 여행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배울 기회가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20대 때 체코 프라하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하철 표를 끊으려고 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고장이 나면서 역무원이 직접 이렇게 표를 끊어줬단 말이죠. 여행객들이 많은 지하철역이어가지고 여행객들이 다 만원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막 지하철 요금이 막 700원이 역무원이 계속 9,300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거 돌려받을 수 있으려나? 약간 쫄리는? 약간 그렇게 서 있었는데 이제 앞에 막 유럽 사람들 막 다 서 있고 근데 이제 다 만원씩 내고 9,300원씩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도 딱 냈는데 제 차례에서는 역무원이 거스름돈이 없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고 뭐 이렇게 해외 나와서 인종차별인가? 뭐 이런 것도 모를 때여가지고 그냥 나오게 된 거죠. 좀 이상해서 뒤를 살짝 돌아보니까 다음번에 있는 그 유럽 사람한테는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거 인종차별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내가 인종차별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걸 당해봤고 그럼 그때 나의 모습을 좀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역무원한테 가가지고 거기 역무실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가림막이 있는 데인데 거길 막 두드리면서 왜 저 사람한테 거스름돈 주고 나한테 거스름돈 안 주냐 레이시즘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오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머니백 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처음 겪어봐서 돈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당황했는지 만 원을 돌려주더라고. 너한테 표 안 파니까 그냥 가 이렇게. 사실 제가 표를 이미 받은 상태였죠. 인종차별을 처음 겪었고 처음으로 그거를 대처했던 그 순간이 좀 생각이 나요. 돌아서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이렇게 퍼블릭한 곳이고 사람들이 그때 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었는데도 나 되게 용기 있게 가가지고 따질 거 잘 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누가 봐도 내가 당황한 게 보였거든요. 왜냐면 말을 저니까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법을 조금 배우면 더 용기 있고 똑부러지게 좀 행동을 하는 거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하면서 배웠던 게 아 생각보다 내가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살짝 생기고 저의 성향도 좀 알게 됐어요. 혼자 하는 여행이 뭐가 그렇게 좋냐 외롭지 않냐. 외롭죠. 외로운데 저는 이렇게 하나 둘씩
평상시에 이제 한국에서만 머물렀으면 겪지 못했을 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저의 리액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너는 뭘 좋아해? 너는 뭘 싫어해? 라고 했을 때 30대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보면 못 참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혼자 하는 여행을 조금 즐기고 있습니다.